목포. 여기도 사진 찍어야 되겠다. 어? 여기 뭐야? 목포야? 야, 와! 해산물은 맛있는 데잖아요. 와, 아니, 포천에서 목포. 야, 나는 여기 촬영 때문에 간 것 빼고는 없는데 요즘 너무 좋다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다리 뭐예요? 물이 너무 깨끗하다. 진짜 오래간만에 왔어. 너무 오래간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들러왔어? 하니 씨는 바다 얼마만에 와요? 저요? 저도 목포가 되게 오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몇 번 얘기했는데 5시간 걸린다고. 포천에서. 포천에서. 엄청 멀지, 포천에서는. 오늘 드디어 왔어요. 다행이다. 또 자주 놀러 댕겼어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못 왔어요. 아무 집사람 궁금하고 해주고 싶었어요. 왔어요. 지금 이상도 데리고 왔어. 그 전에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힘드는데 몸이도 힘드는데 안 지금. 근데 애기 나면 여행 못 가니까 지금 가는 게 잘했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 둘이 찍어야지. 아니 손끝이 닿아야지. 붙여야지. 붙여. 딸이 찍어주니까 너무 엄마, 좋다. 엄마 손을 아빠처럼 이렇게 둥글게. 야 잘하거든. 작가님일세. 찍었어요? 나 이제 안 찍어. 뭐 찍었어? 에? 왜? 본인 얼굴 찍어. 에? 셀카. 아, 이렇게 장난했구나. 야, 우리 하나도 사진 안 찍었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예쁜 쪽 했는데. 장난거리였죠. 여기 어디입니까? 아, 케이블카 타고. 아, 여기가. 아, 케이블카.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엄청 길다고 들었어요. 예. 나는 기분. 진짜. 우와, 우와. 진짜 길어. 빨라.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지. 이게 케이블카지. 우와, 진짜 너무 재밌어. 네. 재밌으면 어떡해. 얘가 아니지. 진짜 멋있어. 그래. 그때 케이블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영이도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우와, 진짜 너무 재밌어. 네. 이렇게 재밌으면 어떡해. 이브라 씨 왜 울 것 같아? 무서워서 우는 건가요? 무서워요? 아버님은 좀 무서우시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괜찮아, 무섭다고? 네, 괜찮아. 근데 발은 무섭다고 티를 내고 있는데? 아니, 그 말 안 할 것 같지. 절대 요리를 안 맡고 있죠? 생각보다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저는 가만히. 벌어지는 느낌? 맞아요. 이브라이. 기도하게 생겼어, 기도하게 생겼어. 아, 웃기다. 웃긴다. 아, 예쁘다. 노을 지는 게 제일 너무 예뻐요. 그렇지, 맞아요. 노을. 서해. 이 땅에서 태어났어. 남진 선생님 알지? 시장. 아, 재밌겠다. 자, 내가 얘기해 그 소개해드릴게. 이거 남진 선생님이야, 가수. 이 땅에서 태어났어. 남진 씨가 또 목포가 또 그 고향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름을 흔쾌히 일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엄마 남진 씨는 처음 알았어요. 가수 남진 씨를 한국의 엘비스 프레스. 여기 낙지다. 오 맛있겠다. 오로. 이거 맛있어요. 이건 뭐야? 오로. 돈가스 낙지.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참 많았었어요. 맛있었는데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상큼매콤 맛지? 아, 이브라임 씨는 저거 해산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그렇죠. 좋은데요? 저 텔레비만 보고 오늘 처음 와봤어요. 나도 그래. 천하도 그래? 아니, 아버님은 코스를 엄청 잘 짜셨네. 그런 데는 야시장도 있었고. 너무 예쁘다. 마지막 코스에는 진짜 재밌었죠. 마지막 코스? 이거 뭐죠? 와, 해맑게 보인다. 어? 불꽃이 아닌데? 뭐지?
뭐지? 자, 그거다. 헬리콥터? 어, 드론, 드론. 아, 드론. 와. 오. 나 처음으로 봤어요. 아니, 드론쇼가 저 정도로 발전했습니까? 와. 너무 예쁘다. 우와. 불꽃쇼 못지 않네. 너무 매력적이다. 좋아하죠. 네. 와. 진짜 이때가 너무 이뻤어요. 이야. 아, 진짜 예쁘다. 폭지가 이렇게 이쁜 거였구나. 와, 좋았겠다. 환상적이다. 아, 너무 좋네요. 아빠! 고마워! 네, 아빠 사랑해요. 좋은 시간 보냈지만 근데 마음속에는 진웅이 때문에 너무 사실은 큰 딸 빼놓고 아무리 우리 배불리 즐겁게 먹어도 좀 마음이 좀 그래 무거워요. 큰 따님 아,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마음이. 저도 언니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그렇죠.